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일전에 한번 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잠깐 나왔던 적이 있는데 VFC 글록 42 이 가스 핸드건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뭐 글록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용자 취향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글록 42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컴팩트 중에서도 컴팩트한 모델로 나온 제품이에요. 뭐 출시한 지는 좀 됐습니다. VFC에서 출시한 지는 좀 됐는데 아무래도 그 생산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뭐 잠수함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.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생산, 요 제품 같은 게 생산은 최근 생산된 제품이고 국내 입고돼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뭐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. 뭐 사실 제가 뭐 글록을 뭐 예전에 처음에는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점점 글록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은 글록이나 하이카파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튼 VFC 글록은 자꾸 이렇게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. 예. 그러면은 조금 앵글을 낮춰 가지고요. 뭐 그 제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에는 이렇게 이제 박스, 실제로 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다 가릴 정도의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박스가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, 뭐 에어소프트, 글록, 6mm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뭐 각종 스티커들, 뒷면에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박스들 있는 내용입니다. 뭐 국내 정품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기 때문에 KC 인증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은 실제로 아주 VFC만의 특유의 이 똥박스에 요, 글록 42 모델, 그리고 요거를 싹 제끼면은 이렇게 매거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매거진, 그리고 설명서, 글록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죠. 설명서는 뭐 딱히 제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.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박스는 치워놓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 손바닥 안에 다 가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글록을 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래서 저같이 손이 좀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밑에 이 지금 손바닥을 벗어나게끔 되죠.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.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총에서는 이 제품을 뭐 컨실드용, 우리가 제가 일전에 한번 컨실드용 홀스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그 바지 속에 넣고 다니는 이런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총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각인이나 이런 것들, 메이드 인 타이완 이 글자는 뭐 VFC 타이완에서 생산됐던 말인데 요거는 뭐 알코올류 아니면 기름, 라이터 기름 같은 걸로 지우면은 지워지니까 그걸로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이 각인들은 이런 식으로 글록에 대한 기본 라이선스를 다 받았기 때문에 각인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요 위에 보이는 이런 것들, 요 위에 있는 각인들도 여기 보이는 이런 각인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이쪽 총 옆면에 있는 이런 각인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총 같은 경우는 389경 탄을 사용합니다. 38탄을 사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380이라고 389경을 쓴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늠쇠 가늠자, 이 프론트 사이트, 리어 사이트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글록에서 하는 이런 방식들, 이런 방식들, 이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뭐 요거는 옵션으로 바꾸면 되는데 요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록 뭐 17이라든지 19와 호환이 안 될 것 같아요. 사이즈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.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는 요런 이 오돌도돌한 부분들, 요런 그립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런 식으로.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장, 그 익스펜션 탄창이라고 하죠. 이 범퍼가 달려 있습니다. 이 범퍼까지도 다 이 뭐라고 해야 되니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범퍼까지 같이 다 있고 가스를 넣게 되면 이 범퍼도 차가워집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VFC 이제 신형 탄창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요 밑에 쪽에 가스를 넣는 방식도 있는데 요즘은 또 이런 식으로 요 부분에
이렇게 해머 아래쪽에 이 밸브 아래쪽에 이렇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. 기본적으로 뭐 총알을 여기에 있는 각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각인들이나 요 뒤에 탄의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탄창을 한번 삽입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삽입이 되고요. 실제로 삽입을 했을 때에 요런 그립으로 요만큼 범퍼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같이 손이 큰 사람이 잡아도 요렇게 지금 딱 맞게 지금 딱 보이시죠? 딱 맞게 요런 식으로 그립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글록 17과 비교를 해보면은 뭐 탄창을 제가 한번 뽑고 비교를 한번 드릴게요. 글록 17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크기 차이가 볼 수가 있죠. 이 밑에 있는 글록 17 같은 회사 제조사의 VFC 글록 17 모델입니다.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. 글록 45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글록 45와 비교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글록 45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총이 좀 작고 아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글록 45가 저한테는 요즘 참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글록이긴 한데 참 글록 이 파지감이라든지 총의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록 45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글록 42가 사이즈는 이 사이즈인데 이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지 이 좀 그립감이라든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실총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그냥 게임을 뛰고 막 슈팅을 좋아하는 유저로서 요거 좀 조금 뭐 이렇게 이 그립감이라든지 이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일단 슬라이드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즘 생산되는 VFC 글록 같은 경우 이 트리거를 담기고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슬라이드 트리거를 안 담기고 분리를 해도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존에 있는 글록과는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.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프레임이 상당히 얇아요. 그래서 이게 저는 걱정인 거는 이 내구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 앞쪽 프레임이 상당히 얇다고 했죠.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뭐 어디 찍혀서 부러질 만한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. 아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빌 수 있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. 그거 외에 이렇게 슬라이드 분리하는 리턴 스프링 그러니까 슬라이드 이 락도 상당히 좀 VFC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강한데 이게 상당히 조금 약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슬라이드도 빼기도 쉽고요. 그리고 다만 이 부품들이 기존에 있는 글록들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품이 파손이 됐을 때 이제 국내 총판사가 얼마나 부품 수급을 해줄지 요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메탈 재질로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고요. 안쪽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리턴 스프링 아주 작은 형태의 리턴 스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고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 자체도 기존 거와는 당연히 호환이 안 되겠죠. 호환이 안 되고 좀 얇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아웃바렐도 상당히 짧습니다.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호법 챔버들 구조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법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레버를 돌려서 호법을 걸 수가 있습니다. 호법을 걸 수가 있고 특이한 점은 이 챔버가 아웃바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스프링으로 걸려 있고 이걸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늘어났다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작동을 할 때 이 챔버가 이탈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작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일 때 챔버와 아웃바렐이 분리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. 지금 요 홈에 걸리는데 여기 아웃바렐 홈에 걸리는데 이게 손으로도 이렇게 풀면은 딱딱 걸려요. 만약에 이게 딱 걸렸을 때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 슬라이드가 잼이 걸리겠죠. 아마 그런 거를 예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
생각이고,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 작동하는 이 노즐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노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여기에 기름칠도 가끔씩 해주시면 되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의 이 구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뭐 이 실린더 하우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자 부품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내구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하우징 자체도 조금 강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생겨 있다라고 아마 참고를 하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조립을 다 했습니다.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글록 17이라든지 19에 비해서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죠. 실제로 그 탄창 같은 경우는 무게가 178g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는 252g 정도 나옵니다. 실제로 쟀을 때 제조사의 무게가랑 좀 오차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쟀을 때는 522g 정도 나오고요. 탄창을 삽입을 하고 무게를 재보면은 430g 정도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 뭐 글록 45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쉬를 빼고 요 RMR이 있긴 한데 제품을 이 탄창 없이 쟀을 때 400g 정도 되니까 본체 무게만 따지면은 거의 한 1.5배 정도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집탄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뭐 집탄 테스트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집탄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집탄이 썩 좋지 않습니다. 호법을 걸고 안 걸고도 호법에 이 먹는 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. 호법을 조금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걸어보지만 잘 안 먹어요.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을 뭐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뭐 제 개인적인 총평을 한번 드리자면은 일단 게임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슈팅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이 제품은 단순하게 소장 목적이라든지 글록 42 이런 스타일을 집에 두시고 가끔씩 한두 발 쏘는 용도 뭐 그런 소장 목적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굳이 이 게임용이라든지 슈팅용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는 거는 그 스타일이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이 탄창을 이렇게 분리를 할 때 이 생각보다 이 분리는 잘 되지만 체결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안 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안 물리는 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꽉 이런 것들이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닳아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작동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새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.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하나는 바로 이거죠. 예. 이 슬라이드를 당겼을 때 이 그 슬라이더하고 이 마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찰캉찰캉하는 이 소리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이게 예, 이 소리가 일단 마음에 들고 기본적으로 격발을 했을 때
컴팩트한 모델이고 제 손 안에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손에 느끼는 이 그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찰지다고 해야 되나? 막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.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점은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글록 45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카랑카랑한 소리가 아니고 조금 더 묵직하고 이 플라스틱하고 부딪히는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. 있고 또 이 글록 1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예,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듯한 이런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.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리가 쇳끼리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죠. 같은 프레임, 하부 프레임은 다 플라스틱인데 이 느낌, 이 카랑카랑한 이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소리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 VFC 글록 45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슈팅용이라든지 게임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소장용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솔직히 얘기해서 VFC에 있는 글록 종류별로 이렇게 다 한 자루씩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 하나씩 사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글록 17, 45 그리고 이렇게 글록 42까지 총 VFC 글록은 총 세 자루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19X 이런 것들도 한번 구해서 리뷰를 드리고 또 제 컬렉션에 추가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건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